자, 어제 수업에 이어서 오늘은 같은 미션인데요. 똑같은 미션인데, 심화 내용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제가 이제 강의한 영상을 녹화한 것을 여기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혹시 나중에 다시 보시려면 여기 유튜브에서 햄스쿨을 검색하시면 여기 있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제 했던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인데, 일단은 뭐 똑같은 활동지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연결하는 것도 똑같죠. 연결하고 카메라 부착하고, 그리고 이제 후진으로 주행하니까 거꾸로 이렇게 놓으시고 컵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어제 우리가 했던 코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get velocity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밖의 속도를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고 get velocit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 계산된 바퀴 속도를 얻어왔죠. 그래서 그 바퀴 속도로 그대로 바퀴를 움직였다. 이게 이제 어제 했던 코드인데 오늘은 요 바퀴 속도를 직접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바퀴 속도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요게 이제 요 사각형이 카메라 화면이라고 하면 중심, 중간. 중간이 이제 카메라 화면의 중심이 되겠죠. 근데 이 카메라가 로봇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로봇의 중심이기도 해요. 그럼 카메라 화면상에서 차선이 왼쪽 차선이 있고 오른쪽 차선이 있는데 카메라 중심에서 이제 수평 방향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이제 요 왼쪽 차선까지의 거리를 왼쪽 거리라고 하고, 오른쪽 차선까지의 거리를 오른쪽 거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차선 중앙으로 이렇게 로봇이 움직여야 될 텐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거리에서 왼쪽 거리를 뺀 값,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거리가 더 값이 더 크니까 빼면 양수 값이 되겠죠. 그뺀 값을 이제 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주행하는 속도가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 바퀴 속도는 좀더 크게 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줄이면 되겠죠. 요건 줄이고, 요건 늘리면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계산한 요 차이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주행 속도에다가 차이 값을 더하면, 왼쪽 바퀴 속도는 주행 속도에다가 차이 값을 더한다. 근데 차이 값이 지금 양수 값이니까, 더하면 더큰 값이 더 증가하겠죠, 값이. 그리고 오른쪽 바퀴 주행 속도에서 차이 값을 빼면 더 줄어들겠죠. 차이가 양수니까. 그래서 왼쪽 바퀴 속도는 증가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감소하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약간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요 반대의 경우를 보면 똑같이 오른쪽 거리 빼기 왼쪽 거리를 이제 차이라고 하는데 요 상황에서는 왼쪽 거리가 더 크니까 오른쪽 거리에서 왼쪽 거리를 빼면 음수가 되겠죠. 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중앙으로 가려면 약간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똑같이 왼쪽 바퀴를 주행 속도 더하기 차이만큼 하면 차이 값이 지금 음수 값이니까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주행 속도 빼기 차이를 하면 차이 값이 음수니까 이제 증가하겠죠.
그래서 왼쪽 바퀴 속도는 줄어들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증가한다.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개를 사실 똑같아요. 요 경우에도 주행 속도 더하기 차이. 요 경우에도 주행 속도 더하기 차이. 똑같죠? 여기도 빼고, 여기도 요 경우에도 빼고, 요 경우에도 빼고. 두개 똑같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차이 값을 더하고 빼면 차이 값이 굉장히 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더하고 빼지 말고, 여기다가 별표만큼 곱해서 더하고 빼자. 그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른쪽 거리에서 왼쪽 거리를 뺀 것을 차이라고 했을 때, 왼쪽 바퀴 속도는 주행 속도에다가 차이 곱하기 별표를 더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차이 곱하기 별표를 뺀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그냥 코드로 그대로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차이 값을 이제 diff라고 하고요. diff는 오른쪽 거리 빼기 왼쪽 거리로 한다. 그리고 차이 값 곱하기 별표. 여기서 별표를 0.1로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어제 우리가 그 코너를 돌때 얼마나 급하게 돌 거냐를 이제 바꾸려고 할때요 setGai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그때 넣어준 요 값, 요게 이제 요 값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코너 부분을 빠르게 이제 급하게 이렇게 빠르게 회전을 할 거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운전, 핸들을,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을 많이 돌리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값을 크게 하면. 그래서 코너를 빠르게 돌게 되는데, 대신에 우리가 직선 주행을 할 때, 약간 핸들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값을 작게 하면, 직선 주행할 때는 잘 똑바로 이제 핸들 조금밖에 안 움직이니까, 똑바로 갈 텐데, 코너를 돌때 완만하게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요 코너를 좀더 빠르게 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값을 좀더 크게 하시면 되고, 그 직선 주행을 할때 조금 이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 값을 좀 작게 하면 되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행 속도 더하기 차이 곱하기 별표. 주행 속도를 이제 스피드라고 하면, diff, 그게 차이 곱하기 별표를 더하고 차이 곱하기 별표를 뺀다. 이렇게 했죠. 요게 왼쪽 바퀴 속도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니까, 요게 이제 햄스터 로봇의 바퀴 속도를 결정하는 함수인데, 여기 첫 번째 칸이 왼쪽 바퀴 속도, 두 번째 칸이 오른쪽 바퀴 속도거든요. 그래서 요첫 번째 칸에다가 요 왼쪽 바퀴 속도, 얘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요 오른쪽 바퀴 속도,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코드로 작성하면 되죠, 그대로. 그래서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일단은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그 어제 했던 거는 속도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심플 캠 레이서에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오늘은 직접 계산할 거니까 요캠 레이서. 심플 캠 레이서 대신에 캠 레이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백워드 뒤쪽 방향으로 70이니까 바퀴 속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70이죠. 이제 바퀴 속도가 주행 속도가 둘다 플러스 70이면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로봇이 이제 앞으로 쭉갈 거고요. 마이너스 70으로
양쪽 바퀴를 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이렇게 하면 뒤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뒤쪽 방향으로 70이라는 것은 바퀴 속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70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어제는 자동으로 계산된 값, 속도 값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그 거리 값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get lane distance가 그 화면 중심에서 왼쪽 차선까지의 거리랑 오른쪽 차선까지의 거리를 반환해줘요. 그래서 그 왼쪽 차선까지의 거리, 오른쪽 차선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diff 계산하고 별표 곱하고 그다음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왼쪽 차선의 XY 좌표랑 오른쪽 차선의 XY 좌표를 알수 있기 때문에 요 이미지의 폭, 가로 길이를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디스턴스를 직접 계산해도 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걸 계산해서 리턴해 주는 함수를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줄일 때 이제 속도 여기 뒤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뒤쪽 방향으로 30이니까 바퀴 속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30에 해당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racer.py 파일인데요. 어제 이제 요거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움직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미션. 어제 어떻게 했냐면, 어제 이제 두 번째 미션을 수행을 할 때, 이 라인 트레이서 함수를 왼쪽 테두리 따라가는 거, 오른쪽 테두리 따라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그냥 호출해서 했는데, 오늘은 일단 그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좀 단계를 거쳐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학습을 통해서 라인 트레이스를 만드는 건데, 일단은 이제 그냥 바로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게 뭔지 감흥이 잘 없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예전에 하던 라인 트레이스 방식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긴 활동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로봇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는 이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잠시 꺼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로봇이랑 활동지 두 개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왼쪽 바닥 센서 하나만 사용해서 라인을 따라가는 경우를 봅시다. 왼쪽 바닥 센서 하나만 이용해서 그 검은색 선의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많이 작성하던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바닥 센서가 하얀색 종이 위에 있으면 값이 크고요. 범위가 0에서 100인데 큰 값이 나오고, 검은색 위에 있으면 작은 값이 나와요. 굉장히 작은 값이. 그래서 여기 이제 하얀색 위에 있다. 그러면 테두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테두리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값이다. 그러면 30보다 크니까, 왼쪽 바퀴를 30, 오른쪽 바퀴를 0으로 하면 이제 오른쪽 바퀴는 가만히 있고 왼쪽 바퀴가 쭉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검은색 안으로 쑥 들어갔다. 그러면 30 굉장히 작은 값이 되니까 여기 else 해서 왼쪽 바퀴는 0, 오른쪽 바퀴 30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왼쪽 바퀴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 바퀴만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밖으로 나가면 또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단 뒤뚱뒤뚱 거리면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죠. 요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한번 해볼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바닥 센서를 가지고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것도 똑같은데, 자, 보시면, 오른쪽 바닥 센서가 이제 요 밖에 있으면, 왜냐면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크면, 값이 크면, 왼쪽 바퀴는 0, 오른쪽 바퀴는 30으로 하면 요거 안 움직이고, 오른쪽 바퀴만 움직이니까 요렇게 가겠죠. 그리고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서 까만색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작은 값이 되니까 else가 돼서 왼쪽 바퀴 속도는 30, 오른쪽 바퀴 속도는 0. 그래서 오른쪽 바퀴 고정시키고 왼쪽 바퀴만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또 밖으로 나가면 값이 커지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서. 자, 이번에는 바닥에서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경우. 그거는 이 경우하고 왼쪽 바닥에서 사용하는 경우랑 오른쪽 바닥에서 사용하는 경우 두 개를 합한 거죠. 그래서 왼쪽 바닥 센서가 30보다 크면 이렇게, 오른쪽 바닥 센서가 30보다 크면 이렇게, 이러지도 아니면 그냥 똑바로 앞으로 그냥 전진.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해서 한번 움직여 봅시다. 요거는 비교를 위해서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 보스 1, 1번 파일이에요. 그리고 요 검은색 선 위에 올려놓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겠죠. 그걸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아, 해보셨죠? 해보셔야지 이제 다음 거하고 비교가 되니까, 꼭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왼쪽 바닥 센서로 왼쪽 테두리 따라가기, 오른쪽 바닥 센서로 오른쪽 테두리 따라가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바닥 센서를 다 사용해서, 중앙으로, 선의 중앙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좀 다르게 구현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앞에서 차선을 따라서, 카메라로 차선 따라서 이동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이렇게 두 개의 바닥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선의 중앙을 따라서 이제 이동한다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요 까만 선이 로봇의 중앙에 이렇게 쫙 있도록 그렇게 따라가는 건데요. 그러면 왼쪽 바닥 센서 빼기 오른쪽 바닥 센서의 값을 차이라고 했을 때,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왼쪽 바닥 센서는 값이 크고, 굉장히 클 거고, 오른쪽 바닥 센서는 값이 작을 테니까, 왼쪽 바닥 센서에서 오른쪽 바닥 센서를 빼면 어떻게 되죠? 양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요 경우에는 이제 중앙으로 가야 되는 게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약간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 바퀴 속도는 증가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오른쪽으로 가죠. 차이 값이 지금 양수인데, 그러면 여기 주행 속도에다가 더하면 늘어나고, 차이 값이 양수 값이니까 빼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더하면 늘어나고 빼면 줄어드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차이 값은 왼쪽 바닥 센서 값에서 오른쪽 바닥 센서 값을 뺀 건데, 왼쪽 바닥 센서 값은 굉장히 작고, 오른쪽 바닥 센서 값은 크니까,
이걸 빼면 음수값이 되겠죠. 0보다 작은 값이 될 거고요. 왼쪽 바퀴 이제 더하면 여기 음수값이니까 줄어들 거고 빼면 증가하겠죠. 그래서 왼쪽 바퀴 속도는 줄어들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늘어나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선이 여기 중심으로 오게 될 거다. 그래서 둘 다, 두 경우 모두 왼쪽 바퀴는 더하고 오른쪽 바퀴는 빼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는데 그냥 더하고 빼는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별표를 곱해서 더하고 뺀다. 그래서 왼쪽 바닥 센서값에서 빼기 오른쪽 바닥 센서값이 이제 차이라고 하고요. 왼쪽 바퀴 속도는 주행 속도에다가 차이 곱하기 별표를 더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주행 속도에서 차이 곱하기 별표를 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걸 그대로 이제 똑같이 구현하면 되죠. 차이값 diff는 왼쪽 바닥 센서값 빼기 오른쪽 바닥 센서값 그리고 차이 곱하기 별표는 별표는 지금 0.5로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을 크게 하면 급하게 이렇게 빠르게 이제 회전을 할 거고 값을 작게 하면 완만하게 회전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해보면서 조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행 속도에다 더하고 뺀다. 차이 곱하기 별표를 주행 속도에 더하고 뺀다. 더한 것이 왼쪽 바퀴 속도.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뺀게 오른쪽 바퀴 속도. 그래서 뺀걸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오른쪽에다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라인 트랜스포스 2, 2번인데 이것을 실행을 해서 좀 전에 했던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좀 더 잘 되는지 살펴보려면 로봇을 이렇게 똑바로 놓고 출발시키는 게 아니고 약간 삐뚤게 놓고 출발시켰을 때 이게 잘 복원이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걸 실행해 보시면 좀 전에 앞에서 했던 것보다 좀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요 별표 값을 0.5로 했는데 이건 뭐 직선이니까 좀더 작게 해도 돼요. 0.3으로 하면 조금 더 직선에 가깝게 이제 움직이게 됐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양쪽 바닥 센서를 모두 사용해서 움직이는 걸 했는데 그럼 한쪽 바닥 센서만 있는 경우 그게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거나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왼쪽 바닥 센서가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니까 결국 얘가 요 위에 올라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올라가 있는 상태로 쭉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센서 값이 있겠죠? 그 센서 값이 유지하면서 이제 쭉 가는 거니까 그 기준이 되는 값을 어떻게 뭘로 할 거냐? 그냥 직접 측정을 해서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까만색 완전히 까만색 위에 있으면 0, 완전히 하얀색 위에 있으면 100이거든요. 이상적으로는 범위가 0에서 100까지니까. 그래서 그 절반, 요 중간에 있으니까 절반이라고 하면 50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왼쪽 바닥에서 빼기 50을 차이 값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 여기 올라가 있으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빼면 양수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주행속도에다가 더하면 양수값이니까 증가할 거고 빼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약 움직이게 된다. 이 상황에서 요게 요 테두리 위에 올라가려면 오른쪽으로 좀 움직여야 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까만색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똑같이 요걸 계산하면 지금은 값이 굉장히 작으니까 50을 빼면 음수값이 되겠죠. 차이값이 음수값인데, 그러면 똑같이 더하면 음수값이니까 줄어들 거고, 빼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구현하면 되는데, 여기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별표 곱하고 더하고 빼기 하는 건 똑같죠. 앞에서 한 거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요 차이값 계산하는 것만 왼쪽 바닥에서 빼기 5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쭉 따라가게 될 거다. 만약에 요게 실제로 해봤을 때 약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0.5라는 값을 줄이면 되죠. 한0.3 정도를 줄이면 좀더 부드럽게 이렇게 따라가겠죠. 자, 오른쪽 바닥에서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이번에는 차이값을 50 빼기 오른쪽 바닥 센서 값으로 해보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까만색 위에 있으니까 값이 굉장히 작을 거고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값이 굉장히 작으니까 양수값이 될 거다. 주행속도에서 더하면 양수값이니까 왼쪽 바퀴 속도는 증가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빼니까 줄어들 거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요번에 요 경우. 요거는 하얀색 위에 있으니까 값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50 빼기 오른쪽 바닥 센서 하면 값이 굉장히 크니까 음수값이 될 거다. 0보다 작은 값이 되고요. 자, 똑같이 이제 더하면 음수값이니까 값이 줄어들 거고 빼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여서 요 테두리를 따라서 가게 되겠죠. 그걸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드로 구현하면 여기 차이값 곱하기 별표에서 더하고 빼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고 이 부분만 다르죠. 그래서 별표 곱하고 더하고 빼는 건 똑같고요. 이 부분 그 차이값을 50 빼기 오른쪽 바닥 센서값 그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따라갈 텐데 좀 왔다 갔다 한다 싶으면 요 0.5라는 값을 줄이면 되죠. 그래서 한0.3 정도로 하면 좀더 부드럽게 따라갈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거하고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거 이제 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던 그 미션에서 왼쪽 테두리 따라가는 것과 오른쪽 테두리 따라가는 걸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이 부분. 그래서 어제 했던 걸 살펴보면 왼쪽 테두리를 따라갈 때는 요 line left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갈 때는 line righ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호출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왼쪽 테두리를 따라갈 때,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갈 때 이렇게 diff 차이값을 계산하고 요 바퀴 속도 값을 우리가 차이 곱하기 0 별표, 차이 곱하기 별표를 더하고 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넣어준 거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걸 실행을 하면 요게 리사이클 3인데 요걸 실행을 하면 어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움직이는 거는 똑같을 거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라인 트레이스 자체를 가르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왼쪽 바닥 센서만 일단 한번 봅시다. 왼쪽 바닥 센서를 사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처음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더 부드럽게 움직인다. 그렇게 했었죠. 둘다뭐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했던 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규칙을 바퀴를 움직이는 규칙을 생각을 해서 해서 생각을 해서 코드로 구현을 한 거죠. 중요한 거는 그 규칙을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한건 뭐였죠?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줬죠. 컴퓨터에. 코드를 작성해서 넣어준 거죠. 규칙을. 그리고 그 규칙, 이렇게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규칙을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준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면, 우리가 그 규칙을 사람이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찾도록 하자. 데이터를 넣어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찾도록 하자. 그게 이제 기계학습이에요.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그 요소 중에 이제 뭐 학습, 추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학습 해당되는 거죠. 이두 개의 차이는 결국 규칙을 누가 만드느냐의 차이예요. 요거는 규칙을 사람이 만들었고, 요거는 규칙을 컴퓨터가 만든 거죠. 그 차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서 넣어줬다면, 지금부터는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모아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럼 운전을 한번 배워보는데요. 로봇이 필요하고, 여기 학습용 트랙.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한 후에 여기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냐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누가 운전을 할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운전을 할 텐데, 그때 요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을 할 거예요. 딴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있으면, 그때 왼쪽 바닥 센서 값하고, 왼쪽 바퀴의 속도, 오른쪽 바퀴의 속도, 요걸 기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수집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collect driving data. 여기 로봇을 넣어주고, 저장할 파일의 경로. 그리고 어떤 센서를 사용할 거냐. 왼쪽 센서만 사용할 거냐. 레프트로 하면 왼쪽 센서만 사용하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 센서만 사용하는 거고, 오른 둘다 사용하는 거예요. 랭은 이제 도움말의 언어. 지금은 햄스터하고 햄스터 SOM만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직접 한번 데이터를 수집을 해봅시다. Collect Driving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로봇 집어넣고, 그 다음 여기에 저장할 거예요. 여기에 저장할 거고 왼쪽 바닥 센서만 사용하겠다. 자,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듣고 이걸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여기 직선 위에 출발기에 놓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얘가 출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착하면 자동으로 멈춰요. 자동으로 멈추니까 우리 그냥 출발할 때 스페이스 키 한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멈출 거고 멈추면 얘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할 텐데 그때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원으로 생긴 데다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놓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한 바퀴 돌고 멈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왼쪽을 보도록 놓고 그리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한 바퀴 돌고 멈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수집이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
해보니까 이제 좀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데이터를 더 수집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은 그냥 한 번씩만 했는데, 여기 직선 주행하는 것도 한 여러 번, 이렇게. 스페이스 키 누를 때마다 출발을 하는 거니까, 스페이스 키 누르고 출발하고 도착하면 다시 놓고, 스페이스 키또 눌러서 또 출발하고, 그러면 여러 번 데이터를 수집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할수 있겠죠? 이것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하면 데이터를 좀더 많이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케이프 키다 하고 나서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파일로 저장하고 종료해요. 만약에 제가 미리 모아놓은 데이터를 사용하실 거면 예제 데이터 폴드에 drive.csv 파일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제 생각엔 직접 수집을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걸 한번 수집을 해봅시다, 데이터를. collect driving data. 자, 데이터 수집을 다 하셨으면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요 파일에 저장을 했죠. 우리가 저장할 때 여기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example 폴드에 driver.csv 파일로 저장을 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 파일을 그대로. 자, 로드 데이터는 읽을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면 되고요. 데이터 읽을 거고, AI의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요거 객체를 만들어서 로드 데이터 호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프린트 레이블스 하면 레이블들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줘요. 레이블이 지금 아까 우리가 그 모을 때 센서를 레프트로 했기 때문에 왼쪽 바닥 센서만 기록을 하겠죠. 왼쪽 바닥 센서랑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레프트 플로어, 그 다음에 레프트 휠, 라이트 휠, 이렇게 레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 하면 실제로 이제 측정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갔죠. 세로 방향은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요 가로 축은
첫 번째 게 레프트 플로우, 왼쪽 바닥 센서의 값, 그리고 왼쪽 바퀴의 속도, 오른쪽 바퀴의 속도,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쭉 밑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얘는 utility에 있는 함수인데, wait until key, 키를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 왜냐하면 이제 외부 콘솔을 실행하면 이거 쭉 실행하고 프린트 쭉 하고 바로 닫혀버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키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차트로 한번 그려봅시다. 똑같이 여기 위에는 똑같고요. 레이블스가 아까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플랫 데이터라는 함수가 있는데 X축의 레이블들, Y축의 레이블들, 그리고 색깔, 그리고 블락킹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블락이 true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차트 그리면 이제 차트 창이 뜨거든요. 그래프 창이. 그걸 닫을 때까지 블록킹. 다음 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닫으면 다음 줄로 넘어가서 끝난다. 이걸 false로 하면 그 블록킹 하지 않고 여기 기다리지 않고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x 레이블스는 뭐냐? x 축에 해당되는 레이블들. 여기 전체가 이제 세 가지 레이블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left floor가 x 축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넣어놓고 y 축에 해당되는 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left wheel하고 right wheel.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넣었어요. 두 개를 이 자리에다가 두 개를 넣었고요. 물론 X도 두 개를 넣을 수 있죠. 만약에 left floor, right floor 다 소집했다 그러면 X축도 이렇게 끝에 해가지고 left floor, right floor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만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플라팅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 지금 X축이 left floor고 그 다음에 Y축은 두 개가 있었죠. left wheel하고 right wheel. 그래서 left wheel하고 left floor하고 left wheel로 한 요 차트가 하나가 있고 left floor, right wheel로 한 차트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요 X축에 해당되는 거에 X축에다 두 개를 넣으면 left floor, right floor 두 개를 넣으면 전체적으로는 X축도 두 개, Y축도 두 개니까 네 개의 차트가 차트 네 개가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이게 플롯 데이터라는 함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인데 여기서 어떤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규칙을 찾을 거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규칙이 존재할 텐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이라는 거는 직선.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은 뭘까? 그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는 함수가 fits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x축 레이블하고 y축 레이블 마찬가지로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fitting한 결과를 플러스로 차트로 보여주는 거 요거는 이제 fit하고 나면 직선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데이터의 색깔 직선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데이터의 색깔. 이건 블락킹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드라이빙 리그레이션이라는 파일인데요. 요 똑같이 만들고 객체 만들고 데이터 읽어왔고 그 다음에 플랫 데이터 X축은 하나고 요거 앞에서 한 거죠. 그거 fit 했고요. X축은 하나, Y축은 이렇게 두 개. 그리고 결과를 플랫한다. 그러면 요거는 f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요 콘솔창이 이렇게 찍혀요. 콘솔창이 찍히고 요게 fit한 결과죠. 그리고 차트가 플랫 리절트를 하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는데 데이터들이 이렇게 찍혀 있고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 직선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컨설팅이 보이던 얘가 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요거 요건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기 직선인데 가로축이 X축이 레프트 플로우고 여기 X축이고 Y축이 레프트 휠이죠. 여기 Y축이에요. 그러면 어떤 관계를 찾은 거냐 하면 레프트 휠에다가 0.47 뭐저 곱하고 6.047801을 더하면 왼쪽 바퀴의 속도가 된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레프트 플로우랑 레프트 휠의 둘 사이의 관계를 구한 거죠. 둘 사이의 관계를 구한 거고 이게 결국에는 규칙이에요. 처음부터가 찾아낸 규칙. 요 직선 자체가 규칙이에요.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플로어랑 라이트 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왼쪽 바닥 센서 값이랑 오른쪽 바퀴의 속도는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있느냐. 요 직선의 관계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레프트 플로어에다가 요 마이너스 0.47736을 곱하고 53.952를 더하면 오른쪽 바퀴의 속도가 된다. 이런 규칙을 찾은 거죠.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았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구현하면 됐죠? 규칙을 찾았으니까 규칙이라는 게 왼쪽 바닥 센서에다가 요거 곱하고 요거 더하면 오른쪽 바퀴의 속도가 된다. 우리가 측정한 다음에 요걸 하면 바퀴 속도가 계산이 되니까 그냥 요 속도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오른쪽 바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 바닥 센서 값이 측정이 되면 요 곱하고 더해서 오른쪽 바퀴 속도로 바퀴를 돌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트랙에 놓고 실제로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게 테스트하는 파일이 드라이빙 1 파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 바닥 센서 값을 구해서 왼쪽 바퀴는 여기 요 적혀 있는 그대로죠. 요거 그냥 콘솔창에 찍히는 거니까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카피한 다음에 이렇게 쭉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 바퀴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줄 요걸 갖다 쭉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카피 해가지고 콘솔창에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페이스트 해서 붙여넣기. 자, 그러면 왼쪽 바닥 센서 값 구해서 계산해서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퀴 속도를 계산했고, 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이전에 했던 코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요거는 우리가 생각한 거, 사람이 생각한 규칙이고, 요거는 데이터로부터 컴퓨터가 만들어낸 규칙이죠. 그러면 이 규칙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왼쪽 바퀴만 봅시다. 왼쪽 바퀴의 속도는 30 더하기 diff 곱하기 0.5라고 그랬어요. 30 플러스 diff 곱하기 0.5. 근데 diff는 레프트 플로우, 왼쪽 바닥 센서 값에서 50을 뺀 거죠. 그걸 그대로 넣어요. 그 다음에 요걸 풀어보면, 여기 30 더하기 왼쪽 바닥 센서 곱하기 0.5, 빼기 50 곱하기 0.5. 이렇게 되죠. 요걸 정리를 하면 0.5 곱하기 왼쪽 바닥 센서 값. 30하고 요게 25니까 30 빼기 25 하면 5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컴퓨터가 찾아낸 규칙, 레프트 휠에 대한 규칙하고 비교해 보면 0.5, 0.47736, 5, 6.0478. 많이 다르진 않아요. 신기하게 또. 그래서 요거는 사람이 만든 규칙인데 컴퓨터가 사람이 만든 규칙만큼이나 비슷하게 잘 만들어낸다. 라는 게 신기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트랙에 올려놓고 해보면 잘 따라가겠죠. 자, 우리가 한걸 다시 생각해 보면 요거는 일단 요걸 먼저 설명해 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컨설창에서 이렇게 긁어서 붙여넣기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귀찮다. 그럼 요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웨이트 값을 얻어서 요걸 이제 웨이트라 그래요. 요런 것, 요 숫자들을 웨이트라 그러는데 가중치. 그걸 그냥 얻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레이블 입력하면 그 레이블에 해당되는 가중치가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똑같이 데이터 로드하고 fit 한 다음에 그러면 그 가중치가 계산이 돼 있겠죠. 그럼 left y축에 해당되는 걸 넣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y축, 두 번째 y축. left fit에 대해서 가중치를 얻으면 얻고 오른쪽 바퀴, 그러니까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가중치를 얻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가중치, 두 번째 가중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가중치, 두 번째 가중치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중치가 요 기울기고요. 두 번째 가중치가 y절편이에요. 기울기 y절편. 기울기 y절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좀 뭐 가중치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다. 학생들한테 가중치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실제로 여기 콘솔창에 찍혀 있는 거 요거 그대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 뒤에 거는 요거 입력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요게 좀더 명확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걸 살펴보면 요게 이제 중요한데 뭘 했는지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했죠. 그리고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고 요 규칙은 컴퓨터가 찾은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을 적용을 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고 찾아진 규칙을 적용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어제 우리가 했던 그 미션판에서 여기서 수행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왼쪽 바닥 센서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바닥 센서에,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수집할 때 이번에는 센서를 라이트라고 해야 되겠죠? 오른쪽 바닥 센서. 라이트라고 입력을 하고 그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그럼 레이블을 찍어 보면 여기 라이트 플로우 그리고 레프트 휠, 라이트 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플랫하고 플랫할 때도 라이트 플로우라고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핏할 때도 라이트 플로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또 앞에서 왼쪽 바닥 센서에 대해서 한 거하고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 바닥 센서로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거랑 오른쪽 바닥 센서로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건 서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그냥 레프트 대신에 라이트 대신에 레프트를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왼쪽 바닥 센서로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한 거죠. 거기에서 레프트 플로어 대신에 라이트 플로어, 레프트 휠 대신에 라이트 휠, 라이트 휠 대신에 레프트 휠, 레프트 플로어 대신에 라이트 플로어 이렇게 바꾸면 서로 막 바꾸면 되는 거죠. 바꾸면 요건 그대로 두고요. 마지막 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대칭이니까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위에 있는 거는 왼쪽 바닥 센서로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코드고 아래에 있는 거는 오른쪽 바닥 센서를 사용해서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미션을 하면 되죠. 다른 부분도 똑같고 이 부분. 우리가 오늘 앞에서 한 거는 우리가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서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경우,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 경우, 사람이 만든 규칙을 그대로 넣어준 거였다면 왼쪽 테두리 따라가는 거, 오른쪽 테두리 따라가는 것을 여기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컴퓨터가 규칙을 찾았고 그걸 이용해서 바퀴를 움직인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거는 규칙을 사람이 찾은 거고, 요거는 규칙을 컴퓨터가 찾은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고, 이제 코드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건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끝나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심화 내용이에요. 학생들하고 해볼 수 있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한계인데 그래도 나는 좀더 해보고 싶다. 이거보다 좀더 해보고 싶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만 드릴 텐데 여기서 뭐죠? 아까 그 규칙, 직선을 찾는 거, 컴퓨터가 이제 그 규칙이라고 하는 직선을 찾아줬는데 그걸 직접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그걸 직접 해보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번외편이라 그래야 되나? 좀더 심화의 심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앞에서 했던 거고요.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로드했고 레이블 찍어봤고 데이터 찍어봤고 플라트까지 해봤어요. 자, 그렇게 이제 플라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차트가 보여지는데 마우스 커서를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 보면 좌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쪽 귀퉁이랑 이쪽 귀퉁이랑 대충 이렇게 갖다 대보면 여기는 X 좌표가 101.9, Y 좌표가 56.01, 얘는 0.4에 5.41 이렇게 대충. 그러면 요 눈대중으로 대충 요 직선. 네,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기울기. 기울기는 X 변화량, 101.9 빼기 0.4, 분의 Y의 변화량, 56.01 빼기 5.41. 그렇게 계산하면 0.499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 기울기죠.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죠. 기울기 Y절편. 그래서 기울기가 0.499니까 대입을 하고 요 y절편 b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점 하나를 대입하면 되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요 끝머리에 있는 요 끝점 101.9, 56.01을 대입하면 x값이 101.9 그리고 y값이 56.01 그러면 B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하니까 5.1619가 나왔다. 그래서 Y는 0.49X 더하기 5.1619다. 요 직선의 방정식이. 근데 요 직선은 우리가 눈대중으로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일단 차트를 한번 그려봅시다. 요 플랫 웨이트라는 건 뭐냐면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을 넣고 웨이트 값을 넣어주면 여기 웨이트 값이 이거라 그랬죠. 0.499, 5.1619 그걸 넣어주면 0.499랑 5.1619를 넣어주면 그냥 차트를 그려주는 거예요. 웨이트를 넣어주면 직선을 꺼준다는 거죠. 데이터는 그냥 찍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는 그냥 찍는 거고 요 직선을 우리가 넣어준 요두 개의 숫자로 직선을 그어주는 그런 형태예요. 눈으로 보고, 자, 요거는 이제 눈대중으로 찾은 한 거예요. 눈대중으로. 그러면 이 직선이 과연 이 데이터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죠. 왜냐하면 요런 직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눈대중으로 다른 애는 눈대중으로 대충 요렇게 직선을 그을 수도 있고, 요렇게 그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직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직선이 가장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있느냐? 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는 이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이제 요 데이터 한 개를 보고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X 값이 여기 있을 때, 요 실제 데이터의 Y 값이 있겠죠? 그리고, 요 직선상에서 똑같은 x의 값에 대해서 직선 위에 요 y 좌표가 있겠죠. 그걸 y 해시라고 합시다. 그럼 둘 사이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의 실제 y 값에다가 요 직선 위에 y 값을 빼면 그만큼 차이인데 요 차이를 제곱해서 전부 더한 거. 요 차이들을 전부 더한 게 가장 작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직선을 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학생들이 그냥 다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찾은 요 직선이 0.499, 5. 잘안 보이네요. 5.1619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다양한 직선이 존재하니까 0.499, 5.1619였는데, 기울기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범위를 좀 넓게 잡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고, Y좌편도 뭐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리는데, 0.2에서 0.8까지 그 간격은 촘촘하게 0.005 간격으로 하자. 그럼 0.2, 0.205, 0.21, 0.2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에서 7까지 0.005 간격으로 반복문을 돌린다. 그럼 여러 가지 W 값과 여러 가지 B 값, 여러 가지 기울기 값, 여러 가지 YZ펜에 대해서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직선 위에 그 Y 값, Y햇을 구하고 Y에서 Y햇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모두 다 더한 거. 그게 최소가 되는 값이 뭐냐?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니멈 값보다 더 작으면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최소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을 min2로 업데이트하고 그때 w를 minw로, 그래서 그때 b를 minb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루프를 다 돌고 나면 마지막에 요 값들은 요이값 그러니까 요 y 빼기 y 해서 제곱한 걸다 더한 그게 가장 작을 때의 값이고, 가장 작을 때의 w 값과 b 값이 구해지는 거죠. 루프를 다 돌고 나면. 그래서 그걸 프린트를 해봤고요. 요게 최소, 요 전체 오차의 최소값,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w, 그때의 w 값하고 b 값, 기울기랑 y 절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기울기 값과 여러 가지 YZ편에 대해서 다 돌려보면서 이걸 계속 계산을 해서 이게 최소가 되는 때의 W하고 기울기랑 YZ편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제일 가장 최소일 때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중에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이걸 플랫 웨이트를 이용해서 플랫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때 요 기울기랑 YZ편 값을 보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돌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요거는 이제 그 특별히 어떤 그 지식이 없어도 그냥 무식하게 모든 경우에서 대해서 다 돌려보고 그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는다. 그거죠. 오차가 가장 작은 걸 찾는다. 그러니까 쉽게 학생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 다음 좀더 정확한 거. 정확한 거는 실제로 이제 미분해서 구하는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최소값은 어디 있죠? 여기 최소가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XY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직선 위에 Y값, Y햇이 있겠죠. 그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한 거. 요 값을 최소가 되는 W하고 B가 뭐냐를 찾는 건데,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가 0이라는, 기울기가 0일 때니까. 그럼 기울기라는 건 뭐죠? 기울기는 미분 값인데, 미분을 배웠다면, 근데 사실 표미분은 고등학교 때안 배우죠?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는
W에 대해서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미분을 하는 것은 W를 제외한 요 B를 상수값으로 생각하고 W만 독립변수로 두고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미분을. B에 대해서는 B는 독립변수로 두고 W를 상수값으로 생각하고 B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미분하면 실제로 미분을 하면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이니까 2가 나오고 2의 요거 그 다음에 W에 대해서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서 요 미분한 게 기울기가 0이다. B도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기울기가 0이다. 그때 요 방정식 두 개를 풀면 되죠.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미분하는 부분이 조금 학생들한테 어려울 수는 있는데 미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0, 미분값이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 두 개의 방정식, 연립 방정식 푸는 거는 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중학교 때 배우나요? 연립 방정식을. 요거는 이제 기호가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략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옆에 쭉 적혀 있고요. 요 바라고 표시된 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x제곱의 평균이죠, 이게. 그래서 x제곱의 바. 그 다음 요건 x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x의 바. x 곱하기 y의 평균이니까 xy의 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이니까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면 대입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미분방식을 직접 푼 거니까 요걸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일단 min x는 x의 평균, min y는 y의 평균, min x2는 x제곱의 평균, min xy는 x 곱하기 y의 평균.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놨고, w는 x 곱하기 y의 평균. 요거, min xy에서 빼기,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 뺀 거고, 나누기, x 제곱의 평균 빼기, x 평균의 제곱, x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b는 y의 평균 빼기, w, 요 앞에서 계산한 w 곱하기 x의 평균. 그대로 적은 거죠. 이렇게 해서 W하고 B 값을 프린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요 W, B에 대해서도 요 가중치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 반복문을 사용했을 때, 편미분을 사용했을 때, 요거 두 개가 똑같죠. 사실 편미분 방정식으로 푸는 거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계산한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해요. 가장 정확한데, 근데 이 방법이 항상 통하는 게 아니에요. 편미분 방식을 항상 풀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직선이잖아요. 그리고 독립변수가 W하고 B 두 개밖에 없어요. 그 경우, 그 정도에는 우리가 손으로 풀 수가 있어요. 편미분 방식을. 근데 독립변수가 세 개가 되고, 그 센서가 하나 더 추가된다든지, 지금, X축이 하나 더 추가되면 독립변수 3개로 늘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직선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관계식이 예를 들면 2차 곡선이라든지 3차 곡선, 곡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으로 풀기가 난감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직선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독립변수가 W하고 B 두 개, 그 정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편미분 방식으로 푸는 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은 뭘까? 그래서 고안해낸 게 경사강법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고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 요게 어떤 거냐 보면, 요게 W고 요게 B라고 합시다. 그럼 요게 3차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가 최소값이잖아요? 요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하강, 내려간다. 쭉 이렇게 경사를 타고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가서 요 최소점으로 간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경사를 따라서, 기울기를 따라서, 기울기는 또 미분이죠?
기울기인데 기울기에다가 별표를 곱해서 그만큼 그러한 보폭으로 알파를 크게 하면 내려갈 때 보폭이 큰 거고요. 알파를 작게 하면 보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촘촘촘촘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알파를 너무 작게 하면 굉장히 느리게 내려가고요. 알파를 크게 하면 빨리 내려가지만 요 최소점에 도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끝에 가서 여기에 골짜기가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다 그러면 보폭에 넣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보폭을 작게 해서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알파 값을 잘 정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기울기에 대해서 이런 보폭을 가지고 산을 내려간다.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내려가고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업데이트하고, 내려가서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경사광법이에요. 경사를 따라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구현하면 되는 거죠. 이 미분하는 건 앞에서 계산을 해놨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놨고, 거기다 알파를 곱하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되죠.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를 구한다는 결국 미분을 한다는 거니까, 미분을 모르면 이건 이해가 안 되죠, 학생들이. 미분을 어느 정도 배웠다고 치고. 그래서 L 값을 일단 계산을 했어요. L 값은 이게 Y 햇인데, Y 빼기 Y 햇을 빼기 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다 더한다. 그리고 N으로 나눈다. 그렇죠? 그 다음에 W는 W에서 빼기 알파 곱하기 2 곱하기 Y 햇 빼기 Y를 한 다음에 X를 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다. 그대로 적은 거예요. B는 B 빼기 알파 곱하기 2 곱하기 Y 햇 빼기 Y를 다 더하고 N으로 나눈다. 그렇게 그대로 적은 거죠. 그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 i 값은 프린트를 계속하면 너무 프린트가 많이 되니까 1000번에 한 번씩만 프린트하겠다는 거예요. 요 루프를 돌면서 1000번에 한 번씩만 프린트를 하겠다 그런 뜻이고, 그걸 위해서 그냥 i를 도입한 거고요. 요 l 값이 뭐였죠? 요 오차를 제곱해서 다 더한 후에 n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요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점점점점 작아질 텐데,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그게 같으면, 줄어들지, 이전 값하고 같으면, 브레이크해서 화이문에 빠져나오겠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요 i 값은 요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 l 값을 l 올드에 놓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요 루프는, 요 L 값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그때의 W하고 B 값을 프린트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만 차트는 제가 캡처를 안 했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프린트 되는 걸 한번 봅시다. 요첫 번째 요 값이 I 값이에요. I 값, 인덱스 값쭉 있고, 요두 번째 값이 L 값이에요. 보시면 1225에서 41로 줄었고, 36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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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줄었는데,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이 점점 작아지죠.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이제 빠져나온다. 대충 한몇번 돌렸죠? 10, 100, 1000, 10만, 10만, 10만 8천, 18만 4천 번, 그 근처로 돌렸겠네요. 돌아간 횟수가. 자, 그래서 그 다음 값은 W 값이고 B 값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W 값하고 B 값을 프린트한 거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한번 차트를 그렸는데 이제 캡처는 안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 반복문을 사용했을 때, 편밀부방식 우리가 직접 손으로 계산해서 했을 때, 경사각법을 사용했을 때. 네 가지에 대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면 경사각법을 한 거하고 라이브러리하고 똑같죠? 똑같진 않네. 요거 완전히 똑같고, 경사각법은 거의 똑같죠? 4773600821. 그렇죠? 요까지는 똑같고 뒤에 가서 조금 다른데, 요것도
아까 그 골짜기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알파값을 얼마로 했죠? 0.0001로 했는데 이것도 보폭이 좀큰 거예요. 여기 만약에 움푹 패여 있다 그러면 0.0001로는 이 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작게 하면 되겠죠? 알파값을 더 작게 해서 더 하면 더 줄어들 거예요. 물론 이제 알파값을 무조건 작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가까운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이 정도 오차는 뭐 소점 저 밑에 자리니까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정상화법은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르시던데,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뉴럴넷을 소개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뉴럴넷을 소개하면 정상화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정상화법 지금 미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냥 제 생각에는 요 정도만 설명을 해주고요. 등사각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 기울기를 따라서, 산의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걸음걸이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기울기 값에 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거다. 요 정도만 설명해주고, 미분은 실제로는 안 하고요. 그렇게 개념만 알려주고,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렇게 뭔가 줄어드는 거. 시행 돌면 돌 계속 돌면서 뭔가 L 값이 오차 값이 계속 줄어든다. 이런 걸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제일 마지막에 내려갔을 때 그때 요 W하고 B 값을 기울기하고 Y 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을 찾았다. 그렇게까지만 설명해 줘도 될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실제로 미분하고 이런 거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경상화법은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더 와닿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개념만 설명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여주고 그 정도만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깊숙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이 중에서 뭐몇 가지 취해서 학생들하고 활동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본선 미션은 뭐 앞에서 했던 거, 그걸 어제 이제 본선 미션 코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수정이 되는 거죠. 캠 레이스로 바뀌었고, 여기 미션 1에 차선 따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하는 걸로 바꿨고, 그다음에 요두 번째 미션, 라인 트레이서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구한 걸 넣어서 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 어제 본선 미션 전체 미션판에서 한 거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설명을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강의가 개설이 되면 아마 다음번에는 오프라인으로 할것 같은데요. 강의가 개설되면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